이 방송은 짧게 한 작품에 대한 리뷰만 듣고 싶은 분들을 위한 요약본입니다. 전체 방송에는 더 풍성한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요. 책플릭스 채널을 확인해 주세요. 초등 젠더 교육 연구의 아웃박스. 자, 이 이름부터 되게 복잡합니다. 아웃박스, 일단 박스 밖으로 아웃박스. 나온다는 박스 밖으로 나간다는 얘기였네요, 약간. 얘기겠죠. 책 제목은 예민함을 가르칩니다라는 책인데, 부제가 뭐냐면 교실을 바꾸는 12가지 젠더 수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성차별 문제를 어떻게 교육으로 풀어낼 수 있을까, 그 고민들과 중요하네요. 실제 수업이 담겨 있는 거예요. 수업 사례들. 그래서 예민함을 가르칩니다라는 제목. 예민함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요새는 예민하면 욕먹잖아요. 오, 왜 이렇게 예민하냐고. 좋은 의미는 아닌 걸로 그렇죠. 보통 느끼죠. 부정적인 얘기로 많이 쓰죠. 그래서 최근에 또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책이라는 제목의 책이 나오기도 주셨어요. 했는데, 쉽게 말하면 감수성이라는 거죠. 아, 예민함이라는 그치. 건. 그러니까 둥글둥글하다는 게 좋은 뜻으로 많이 쓰이는데, 사실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하는 그 상황들이 솔직히 그 안에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때로는 중요한 걸 그러니까 가려버리니까. 예컨대 내가 별로 외모로 평가받고 싶지 않아. 그런 사람한테 예쁘네, 잘생겼네, 주구장창 얘기를 하면 솔직히 불쾌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한다면 그 불쾌함을 칭찬도. 감지할 수 있을까? 칭찬인데 좋은 얘기였잖아, 나쁘다고 한 것도 너 아니고. 꽃이라고 했잖아. 사무실에 그렇죠. 꽃이라고 했잖아. 꽃이 되는 왜? 게 낫지 않아, 풀보다? 뭐 이렇게 갈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누구에게 불편함을 끼치고 있지 않은가,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내가 별로 아무 의도 없이 했어. 나는 의도가 그게 아니었어라고 하는 몰라서 모르는 행동조차,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진 않은가? 이렇게 감각을 하는 게 예민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자, 배워야 되겠는데? 당연하지. 초등학생뿐만 그쵸. 아니라. 이런 걸 어떻게 수업에서 보낼 수 그럼 있을까? 사례 하나 초등학교에. 뭔가 들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자, 이거는 이제 조금 다른 사례일 수도 있는데, 예전에 CF로 나온 적이 있어요. 달려보세요, 웃어보세요, 공을 던져보세요. 이렇게 애들한테 아,시키는 넌 거예요. like a girl. 그쵸. 맞아. 그래서, 뭐지? 자, 달려봐라고 하면 뛸거 아니야. 네. 웃어봐 하면 웃겠지? 공을 던져보라고 하면 던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앞에 남자답게 여자답게를 붙이는 거야. 그럼 애들이 다르게 행동을 막 그러면은 하는지 서로 보는 다르게 거예요. 행동하는 거야. 평소에, 왜냐면 이게 선생님이잖아.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실은 그리고 항상 같이 있잖아요, 선생님이랑. 네. 평소에 엄청 잘 뛰어다니는 여자애한테 여자답게 뛰어봐라고 하는 순간 총총총총 이렇게 뛰는 뛰는 거야. 모션이 달라지는 거야. 이거 그 하늘하늘 이렇게. 나이키 맞죠? 나이키 CF였지. 그 나이키였나? 맞아. 아무튼 CF 한 CF가 CF에서 있었어요. 봤어요. 오, 그래서 그랬구나. 그렇게 했을 때 달라진다. 그리고 남자애들한테도 다르게 시켜보면 다르게 하고, 웃는 거, 공 던지는 거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직접 고정관념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수업 형태들이 있어요. 좀 충격적이다. 네. 그 결론은 항상 뭐가 되냐면 나답게 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남자답게 여자답게가 나이키 맞는 아니라 것 같은데. 나답게. 그래서 사람을, 나답게 행동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 남자답게 여자답게를 붙일 게 아니라 나답게 하는 게 그냥 그런 거고, 다른 친구가 어떻게 했을 때 그거는 여자답지 않아, 남자답지 않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는 그렇게 뛰는구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성별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존중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들도 담겨 있고, 아까 이제 예로 들었던 그런 불쾌한 표현들이 있잖아요. 성차별적인 표현들. 예컨대 남자가 운동을 안 하면은 쓰냐, 이런 거를 어떻게 바꿔볼래라고 직접 애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나쁘잖아. 그러면 애들이 대안을 직접 만드는 거예요. 운동을 좀 못하면 어때요?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자. 혹은 살도 많이 빠지고 이제 시집 가도 되겠네? 이런 얘기가 나오나 봐. 아, 교실에서. 애들이요? 충격적이다. 시집 가도 되겠네. 명절도 아니고. 그러니까 와우. 그런 얘기가 나오면 이걸 어떻게 바꿀래라고 애들한테 만들어보게 하는 거야. 스스로 그러면은 생각해보는 내 거죠. 나이 12살, 지금 조선시대 아닙니다. 와, 이렇게 애들이. 오히려 더 똑똑하다, 애들이. 나 그러니까. 같으면 내 나이 29 이런 얘기 못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런 과정에 담겨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그 불편함이라거나 예민함, 그 성차별적인 관념은 없애고 점점, 그리고 다른 사람이 불쾌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직접 느끼게 해주는 거죠. 이외에도 뭐 성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초등학교에서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가 쭉 커가는 과정이라는 게 2차 성징이 일어나는 그쵸. 과정이잖아요. 그 요즘은 좀 어느 빠르니까. 시점인가 일어나죠. 예, 그래서 이제 생리나 임신 같은 성지식도 물론이고, 그리고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게 꼭 성적 흥분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성징이 시작될 때는 이런 걸 그냥 덮어두고 쉬쉬하는 게 아니라 끌어내서 맞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고 불편하지 않게 만들어주고, 그런 것들이 그냥 덮어놨을 때는 오히려 잘못된 지식이 쌓일 수가 있는데, 놀리고 애들 막 일종의 숨기고. 생리대 체험이나 임산부 체험 이런 거를 통해서 해본다든가, 발기했을 때의 경험이나 감정들 같은 것들을 뭔가 섬세하게 풀어가야죠, 물론. 디테일은 이 책에 담겨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꺼내서 얘기하면서 애들이 서로에게 오해하지 않게 하고, 또 상대방을 불편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생리하는 여자친구가 있을 때 놀리지 않게 맞아. 하고, 뭐 그런 부분들. 그게 커서까지 계속되니까 이 시기 때 교육을 하는 게 굉장히 되게 중요한 것 중요한 같아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좋은 교육을 교육이네요. 받았으면 정말 좋았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교사가 아니더라도 애를 키우면서 성교육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구해서 보시면은 되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냥 일상 속에서 아이를 교육할 때쓸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하는 이 성교육이라는 건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이라고 보기는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직접 모임을 만들어서 고민하고 수업 개발하고 이제 그걸 적극적으로. 책으로 낸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국의 그 교사 집단이 좋은 게 연수가 굉장히 활성화되는 집단이다 보니까 여기저기 야우박 선생님들이 연수도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학교도 점점 변해갈 수도 있다. 학교가 변했으면 좋겠는 게 오늘 주제가 그냥 성교육. 교육이잖아요. 그쵸. 왜냐면 저는 그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집에서 아무리 정성 들여서 내가 이 아이 가치관을 위해 신경을 써서 기르는 부모가 있다고 해도 집 밖으로 한 발자국만 걸어나가면 옆집 할머니가 아이고 남자답게 씩씩하네. 그렇죠. 학교 가면은 애들이 친구 따라서 나 파란색 안 입어 핑크 입을래 이렇게 돼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맞아요. 모든 얘를 둘러싼 환경들이 좀 변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논쟁들은 결국 교육이 뭘할 것이냐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성교육은 되게 가치관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부모님들마다 굉장히 다르실 거예요. 느끼시는 감각이 애를 어떻게 애한테 어느 정도까지 가르쳐주고 싶다라는 게 근데 그러면 학교에서는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수준 높은 논쟁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하지 마 이게 아니라 좀 그런 생각이 드는 책이기도 했어요. 단순히 성적 자극으로만 볼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다 보여준다고 해서 그게 자극이 되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지식과 태도의 변화로 바뀔 수 있다면 이게 적나라하다고 해서 문제가 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문제가 있죠. 이런 교사분들이 있고 또 그런 모임이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희망적이네요. 네, 아주 좋습니다. 아니 그 동화책 저 선배들이랑 같이 봤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면서 아, 우리 애들은 어떡하냐, 뭐 우리 그치. 애들은 어떻게 고민이 시작됐을 그래, 거예요. 쩔쩔 매는 거야. 부모가 된게 처음이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런 교사분들이 있는 곳에 아이를 맡길 수 있다거나 아니면 이런 교육이 되게 활성화돼서 보편적으로 접할 수 있게 되면은 진짜 좋겠다. 부모의 짐이 덜어지는 시간도 있는 거야. 덜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책플릭스.